영역들을 중앙에 집중시켰습니다. 예, 이 4시 쪽의 멀티의 판단은 조용히 선수 좋습니다. 네. 그 3해처리 히드라 리스크를 지금... 준비하면서 저글링 히드라로 뚫지 못하면 저거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지고 저곳에 멀티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까지도 대비를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하면은 당연히 두 군데에서 게스 채취 하면서 예, 게스 많이 먹는 그 게스 귀신들 막 뽑고 리버 막 뽑고 아콘 막 뽑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블 넥을 했지만 게스는 한 군데서 파면서 질러 팀으로 막 미는 수도 있어요. 네. 김환중 선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승리를 거두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도 강민 선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질러 뒤집니다. 그래서 질러 아직까지 뭐 스피드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앞마다 3시 예. 3시 4시와 그리고 큰 입구 정도는 사실, 조금을 방어되어 있거든요. 예. 강민 선수도 저 질럿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 지금 예. 있으면은 근데 이 병력 다 잃으면 강민 선수도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썬큰 같이 어디로 가나 3시로 가나 밑으로 뚫으나 다 썬큰 맞습니다. 아 진짜 구드론으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 아 공업 됐거든요. 네. 예 이러면은 뭐 성큰 한둘 정도는 그냥 예 야, 한둘이 아니군요. 예 발업이 문제이고 예. 히드라 리스크가 보였다는 건데 예. 지금 조영호 선수가 굳이 진출하지 않는 이유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민 선수는 저 질럿을 한 번에 잡아서 한 번에 어떤 그 빈집을 역전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예예 예. 지금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야 진짜 예 진짜 거의 완벽 예 뭐냐면은 구드론 저글링이 오더라도 아주 완전히 그 자로 잰 듯 정해놓은 빌드 오더대로만 진행하면 구드론에는 안 진다는 거 강민 네. 선수가 증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조영호 선수는 구드론으로 저글링 러쉬가 막힘 무조건 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이후의 오. 플레이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네. 아래쪽에 시대가 덮쳐 걸린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조용호 선수가 원했던 거예요. 네. 시대 리스크를 안 보여줬던 이유입니다. 강민 선수가 큰 플레이 있기 전에 병력을 빨리 뺐어요. 지금의 조용호 선수의 플레이는 소위 말하는 공성계입니다. 공성계. 네. 그런데 좀 더 네. 예, 밑에 쪽에 있었으면 완벽히 들어오는 그렇죠. 덮쳐 걸렸던 네. 건데 안타깝죠. 아무리 싸고 뺐다 말씀하시죠. 강민 선수도 그 감지하고 들어가 보다가 싹 히드라 조금 이렇게 달려오는 거고 바로 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두 선수가 계속해서 예, 뭔가 수를 걸고 있고 장군 멍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선수가. 네. 예. 자 일단 추락장기지에 들어가고 추락장기지에 이제 깨어 들어갔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싸우고 또 질럿이 이깁니다. 네. 아 질럿이 보이에서 보이에서 질럿들이 완전 들었어요. 거의 대놓은 지멈까지 보이겠던 점 히드라리스가 다 잡아서 그냥 시계 구격 타이밍이에요. 워크래프트3에서나 볼 수 있는 컨트롤이에요. 네. 완전 좋은 쌌죠. 소위 말하는 엠싱공 같은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질럿이 발업이 되다 보니까 가능한 컨트롤이었고 네. 아 글쎄요 정호 선수가 의도했던 저 질럿을 한 번에 다 잡는다는 그 함정을 강민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이제 또 유리하게 된 겁니다. 예, 조금 전에도 조영호 선수 입장에서 강민 선수처럼 했으면은 오히려 저 질럿들이 조금 전에 히드라 골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오히려 히드라들이 바깥쪽에 안쪽에 대기하고 있는 히드라는 몇 개 안 되고. 아, 예.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예, 이번에 사이리스톤이 추가가 됐어요. 사이리스톤이 나와 버렸어요. 테플로. 네, 예. 거기에다가 히드라 리스크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가장 중앙. 중간 핵심 관문지가 뚫리고 있거든. 병력도 계속 이동하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보고 있는 조영선수 막을 수 있으면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걸 막기는 막을 것 같네요. 막을 것 같고. 아, 정말로 일부 히드라가 안에 있고 다른 히드라들은 바깥쪽에 있다가 질럿이 싹 들어오고 나서 밖에서 치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공성계. 예. 이렇게 했으면 아까 질럿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예, 단순히 더블 넥서스인 상태에서 5시 멀티까지 확보한 조영호 선수라면 정말 물량전 해볼 만한데 문제는 강민 선수의 예 9시 전 멀티가 크죠. 네. 아, 진짜 이거는 예 오늘 이 경기는 대박이네요 진짜. 예 지금 두고두고 예 인구의 흥자들 네. 명경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아주 큰 실수해갖고 어떻게 심각히 끝날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는 아 진짜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삼국지. 네 한두 차례 아 뭐 대전 교전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전부터 오리지널 시절부터 글쎄요 뭐 진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물론 러커를 보유하긴 했습니다. 단순 히드라의 양으로서 승부를 보는 것은
무모합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토스의 어떤 자원과 자원이 뒷받침되어지고 하이템플러까지 다수 확보한 상태라면 단순히들은 안 되죠. 네. 야, 조용호 선수 구드론으로 플레이했는데 어쩜 예. 이거는 하이템플러입니다. 네. 자 이제는 또 견제를 들어가죠. 정면으로 자, 큰 대문만 뚫지 않고 어 질러내기 오늘 질러 힘으로 뭔가 보여주는군요 강민 선수. 야, 뭐 닥센플러도 아니고 예. 질러내기를 그냥 떨궜습니다. 예,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예,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가능적으로 뭐 오는 거 아니야? 예. 예,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예. 마치 뭐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이 질럿으로 본 어떤 성과라고는 아주 직접적인 성과는 없지만 잘 나눠져서 자기 관할 구역에서 자기한테 할당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일꾼들이 네. 괜히 막 딴 데 가서 놈들이 캐고 있는 거 옆에서 두드리고 막 이러면서 작업 효율이 약간 떨어졌던 거. 예, 그거 하고 이 저그 진영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 조용호 선수가 어쨌거나 예, 찬찬히 자기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막 오 여기 뭐 나타났어 네. 저기 뭐 나타났어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다는 거 예. 그리고 또 가죠 이제는 네. 위쪽 새로 돌아가는 2시 적확장 위쪽으로 병력도 이동합니다. 단순히 예, 빈 셔틀인가요? 뭐 하이템플러라도 네. 태웠나요? 이번 셔틀은요 보급률이 떨어집니까? 아 앞서서는 지면 4개가 다였는데 이번엔 뭐가 떨어질지 와 이게 하이템에서 조용호 선수 참지 못하고 조용호 선수 4시의 병력들 일부의 병력들 씌워놨습니다. 이거는 예 내려놓는 것을 조용호 선수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다 내려놨는가요? 아니면은 내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질러 템플러가 보이니까 아 네 예, 예, 그냥 아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많은 병력들이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선수들 정말 머릿속이 치열하기 때문에 옵터버 화면으로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충분히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강민 선수가 다섯째 본체 떨어질 때 다 나 이번에 하이템플러 두 개 떨어지고요. 예 조금 전에 질러트라고 진짜 페이크였나? 네. 네. 그리고 조용호의 이제 금진 선수도 가고 있죠. 네. 하지만 이 공격은 막습니다 강민 선수가. 네. 자 원거리에서 아 템플러를 좀 잡아줘야겠죠. 자 본진 쪽에 드롬캠 좀 있었고. 네. 이게 뭐 업저버까지도. 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단체 병력 그린 위쪽에서 본진 쪽에서 아, 조용호 선수 안 좋아요. 네, 야, 이거는 예 막히죠. 예, 이거는 목동 체제가 확립이 돼서 울트라가 예,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도 예, 그래도 저희가 힘들 수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민 선수가 질템 위주로 출발하다 보니까 예, 옵저버는 좀 늦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본진을 급습했는데. 자원이 뒷받침되니까 뭐 다 뽑죠. 예, 지금 보니까 조용호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공방어 부준다기보다는 그 울트라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 챔버 두 개는 하이브 가고 있고요. 아, 아 공방 실드 1로 예, 네, 병력들이 이동합니다. 약간 조용호 선수가 목장 네. 앞서 나갑니다만은 잘 따라오겠어요 강민 선수도. 조용호 선수 경기장면 울트라 리스트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많은 멀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하면서 공방 업그레이드가 풀이 되면은 울트라 리스트가 안 무섭습니다. 예, 예. 그 업그레이드를 저그가 오히려 쫓아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그하고 프로토스하고 둘 다 지상군의 공방업이 충실한 가운데 전쟁을 했는데 그래도 저그가 이기는 경우 와 역시 울트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지만 그 경우에도 보면은 프로토스가 실드 업그레이드까지는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데 지금은 강민 선수는 실드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죠. 네. 강민 선수 이제는 그 선택판의 가장 위쪽 최북단 멀리